지금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여섯 명의 멤버가 앉아 있고 이 뒤에 앨범 자켓 사진에는 또 우리 시원 씨가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앨범에는 우리 시원이가 함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사실 우리 시원 씨, 동해 씨, 은혁 씨가 오랜만에 군 전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앨범이었었는데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하게 됐고요. 저희 멤버들 또한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렇게라도 우리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시원 씨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거의 녹음도 해놓고 뮤비도 찍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빠지시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 내에 미치는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이제 12년, 1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멤버들이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자포자기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매번 저희들이 또 잘 이겨냈었고 또 그 위기를 잘 이겨내면 또 다른 또 기회가 온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여섯 명이서 더 똘똘 뭉치게 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잘 견디다 보면 또 저희 슈퍼주니어한테 또 좋은 일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. 저희가 늘 항상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뭐 상황들이 이렇게 됐긴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화기애애함과 위트함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에너지를 또 우리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에너지를 전달하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활동 또한 역시 한 명이 더 줄었다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한 명이 더 한 발짝 더 가서 메꾸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